안녕하세요, 여러분.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회장인 박동창 회장의 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라는 책의 초반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천지인의 이치와 맨발 걷기에 대한 소중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맨발 걷기에 궁금증이나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천지인의 이치와 맨발 걷기. 인간을 중심으로 한 우주는 하늘 천과 땅지 그리고 사람 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주를 나타내는 하늘 천자는 위에 가로지른 일자가 땅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 중간에 사람 인자가 서 있다. 하늘을 머리에 두고 땅을 밟은 사람을 중심으로 우주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처럼 하늘 천자는 우주의 모습과 함께 우리 존재의 근본을 시사한다. 실제 우리 인간은 하늘이 내리는 따뜻한 햇빛과 산소를 마시며 산다. 한시도 그 햇빛과 산소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것은 생명의 유지를 위해 절대적인 조건이다. 사람은 하늘이 주는 적정한 햇빛과 산소의 시혜라는 조건이 주어질 때만이 그 존재가 가능하다. 같은 이치로 사람의 존재는 땅을 딛고 살 때 완벽한 생명체로 살아갈 수 있다. 마치 모든 식물이 땅에 뿌리를 박고 모든 동물들이 땅을 밟고 살아가듯 우리 인간 역시 땅에 뿌리를 두고 땅을 밟고 살아야 한다. 맨발로 지구의 땅을 밟고 접지해야 우리의 모든 생리적 작용들이 정상으로 돌아간다. 이는 햇빛, 산소의 버금가는 인간 생존의 절대적 조건이다. 인간은 지구의 땅을 맨발로 밟고 살며 땅 속 생명의 자유전자를 받아야 모든 생리적 작용들이 최적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져 있다. 그래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조물주가 설계해 놓으신 천지인의 이치이자 인체의 작동 원리이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도체의 고무 밑창을 댄 신발을 신고 살고 있다. 사는 곳은 지면과 멀리 떨어진 고층의 집이나 건물이다. 거기에다 우리가 걷는 길은 대부분 땅과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체의 아스팔트, 시멘트, 우레탄, 인조잔디 등으로 철저히 포장되어 있다. 사실상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땅과 접지가 차단된 채 살고 있는 것이다. 하늘의 햇빛과 산소는 한시도 빠짐없이 받고 마시며 살아가지만 땅속으로부터의 생명의 자유전자는 현대에 들어와 그 공급이 차단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소위 전자의 결핍 현상이 심해져 오늘날 현대인들은 수많은 염증과 만성질환의 질곡에 빠져 있다. 우리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놀랍도록 단순한 해법을 찾아내었다. 바로 천지인의 이치에 걸맞게 맨발로 땅을 밟고 사는 일이다. 2006년 저자가 맨발로 걷는 즐거움이라는 책, 2023년 맨발 걷기의 첫걸음으로 새로이 펴냄을 통해 확립한 자연의 지압이론과 2010년 미국의 전기기술자, 심장의학자 등이 펴낸 어싱, 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 는 책과 20여 편의 임상 논문들을 통해 밝힌 접지 이론이 그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그러한 이론들이 지난 7년 저자의 데모산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 회원들이 증언해온 맨발 걷기 치유 사례들과 그대로 일치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그 결과가 2019년 발표된 저자의 저서 맨발 걷기의 기적과 2021년에 발표된 저서 맨발로 걸어라에 보고되고 체계화되었다. 이 중에서도 맨발로 땅을 접지할 때 땅 속의 자유전자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 생기는 변화에 대한 이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땅 속에 무궁무진한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들이 몸 안으로 들어와 양전하를 띤 활성산소와 만나 중화된다. 이렇게 만병의 근원이자 염증의 원인인 활성산소가 중화되면서 각종 만성질환들을 예방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둘째, 자유전자는 적혈구의 표면전하를 올리고 세포 간에 밀어내는 힘을 나타내는 제타전위를 올려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혈류의 속도를 높여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무서운 심혈관 질환, 뇌질환들을 예방 치유한다. 셋째, 자유전자는 세포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대사의 핵심 물질인 ATP 아데노신삼인산을 생성 촉진하여 삶의 활력을 충전하고 노화를 방지하며 당뇨를 예방하는 등 활기찬 생명활동을 담보할 수 있게 한다. 넷째, 자유전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진정시켜 숙면을 돕고 불안, 초조, 과민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한다. 다섯째, 또한 땅 속에서 자유전자를 받아 그 전자들이 세포의 원자에게 궤도를 도는 짝 잃은 전자들인 활성산소의 잃어버린 짝을 찾아주어 정상세포로 바뀌게 함으로써
염증과 통증의 원인을 해소한다. 여섯째, 더 나아가 몸속으로 들어온 자유전자는 우리의 면역계를 정상적으로 작동케 충전함으로써 면역력을 증강시킴과 동시에 각종 자가 면역 질환들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렇게 맨발을 통한 땅과의 접지를 통해 땅속 자유전자를 몸 안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인체의 모든 생리적 작용을 최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우리는 땅속 깊숙이 뿌리를 박은 초목들이나 야생의 동물들처럼 건강한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이러한 땅속 자유전자를 생명의 자유전자로 부른다. 바로 땅이 주는 치유의 선물의 핵심 요소이다. 이에 모든 사람에게 땅속 자유전자의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흙기를 만들고 보존하여 누구나 일상에서 맨발로 땅을 밟으며 건강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내용의 권리를 접지권이라 명명하여 입법시킬 것을 제안한다. 접지권은 헌법 제35조 제1항이 규정한 모든 국민은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조항에 근거한다. 이 땅의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손쉽게 맨발로 땅과 접지하며 천지인의 조화가 주는 치유의 선물을 향유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우리는 진정한 천지인과 인법지의 이치를 실천하고 구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책을 함께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의 세계에서 새로운 지식과 감동을 나누어 주셔서 더욱 풍부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함께 좋은 이야기를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